인더그라운드 레이블과 메이저 기획사의 합병이 뭐 어느 정도 흐름을 타고 있는데 혹시 오레코즈 운영자로서 요즘 이런 흐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뭐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네.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메이저 기획사들이 근데 좀 더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. 이제 뭐 네. 원래 이런 첫 시작이 어떻게 보면 좀 사이더스가 좀 제일 빨리 움직였지만 그 결과가 이게 뭐 좋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. 네. 저희도 처음에 그 회사에서 뭐 요청이 와서 미팅을 하곤 했었는데 중요한 게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좀 더 큰 회사에서 하겠다는데 네. 실질적으로 이 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게 이제 가장 문제였던 거고 결국에는 뭔가를 자기네 아티스트로 계약을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떤 뭐 어떻게 운영해야 되지는 대해서는 왜 네. 저한테 묻는 건지 그러면 이게 좀 되게 좀 그렇잖아요. 그래서 아 이걸 우리도 계속 잘 하면 언젠가 좀 마인드 맞는 어떤 뭐 어떤 큰 회사랑 네. 같이 해서 더 큰 에너지를 낼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거든요. 근데 네. 그래서 최근에 뭐 다른 기획사들도 이런 쪽이 어떻게 보면 좀 대세니까 요즘 네. 이런 쪽으로 많이 좀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. 뭐 더 뭐 사실 지금 되게 커 보이지만 거품이 많지만 그래도 더 커지면 뭐 그 중에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거잖아요. 실질적인 그렇죠. 게 그러면서 그 중에 뭔가가 잘 맞는 게 있으면 뭐 더 발전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항상 뭐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네. 네. 그러니까 긍정적인 시너지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. 그렇죠. 잘하면 네. 네. 중요한 게 그거에 네. 대한 베이스는 네. 이제 제대로 된 이해가 그죠. 메이저에 대한 네. 메이저가 언더그라운드를 보는 시선에 대해서 네. 정확한 이해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신 그렇죠. 것 같아요. 저도 네. 그런 거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뭐 이쪽이 대세다 해서 사실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는데 네. 이게 뭐 같은 음악이라고 해도 되게 조금 다르면 또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. 네. 근데 그렇죠. 그거에 대해서 이해도가 없으신 분들이 많이 또 접근을 하다가 네. 또 뭐 잘 안 돼서 또 뭐 네. 그렇게 된 경우들도 좀 있었고 다른 것 같아요. 이게 같은 음악 뭐 댄스 음악 씬이라 할 수 있는 거죠. 어떻게 보면 거기는 네. 이제 뭐 그런 뭐 가요 같은을 하면서 어떤 메이저인 어떤 댄스 음악 씬인 건데 좀 더 대중적인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EDM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언더그라운드죠 사실은 네. 그런 거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씬 자체가 생태계가 되게 다른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거고 이 생태계에 대해서 사실 이해도가 있고 이걸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아 우리가 어떤 자본력이 있고 우리가 하던 방식이 있으니까 이거를 그대로 넣으면 돼 근데 그거는 또 안 되는 네. 생각이죠 네. 그렇죠. 질문은 처음에 여덟 번째 질문이 어떤 거였냐면 DJ 쿠마의 음악은 이런 것이다를 보여줄 수 있는 곡을 뽑아달라고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요걸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. 워낙 얼터에고들이 많기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은 그 프로젝트를 했고 거기에 나오는 음악도 발표했고 했지만 그런 것들 중에서 그래도 내 스타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내 음악은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두 개의 곡만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? 두 개 곡이요? 왜냐면 이게 사실은 제가 작업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작업을 해서 어떤 릴리즈를 했던 것들은 거의 공동 프로젝트들이 많아요. 그러면 그 안에는 저의 어떤 일부가 있죠. 제가 좋아하는 네. 어떤 뭐냐면 같이 작업을 했을 때는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러면서 서로가 어떻게 보면 조화롭게 뭐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 제가 100% 원하는 곡들은 아닌 거죠. 근데 저도 그 당시는 이게 좋았던 거고 이 정도면 돼 했던 것들인 거고 그래서 네. 딱히 뭐 두 곡 그러니까 어떤 만들었던 어떤 곡을 얘기해야 네. 되는 거죠. 그렇죠. 그런 거는 좀 제가 뭐 했었던 게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좀 릴리즈 했던 건 아닌데 예전에 뭐 쿠크스텐하고 저희가 네. 뭐 그런 뭐 리믹스하고 같이 공연했던 예전에 케이스가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처음으로 제가 뭐 덥스텝 같은 거 만들어 봤던 네. 적이 있었거든요. 그러면서 그 덥스텝이 락이랑 되게 조화로운 것들을 좀 이해를 했고 그러면서 후에 이제 혼자 작업했던 게 로우다운 썰티 네. 곡을 제가 뭐 공연 때문에 같이 이제 리믹스를 해서 같이 공연했던 케이스가 있는데 아 근데 그 곡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. 아 로우다운 썰티 뭐였지? 그러면 그 리믹스예요. 쿠카스텐 리믹스와 그 다음에 로우다운 썰티의 아니 이제 쿠카스텐 리믹스는 리믹스도 거의 뭐 비슷한 스타일이었는데 네. 그거의 이제 최종 정리판이 이제 로우다운 썰티였던 것 같거든요. 네. 거기에 이제 저의 확실한 아이덴티를 좀 더 표현을 했던 게
사실 로드 앤 솔티의 원곡 음악들도 너무 계속 듣고 아, 했었거든요. 네. 근데 그런 들었을 때 좀 다시 이걸 좀 뭐 그런 리믹스 하고 싶은 곡들이 되게 많이 있긴 있었어요. 그래갖고 근데 두 곡이 생각은 잘 아, 아티스트도 자기 노래 생각이 안 날 때가 있군요. 아니 그 곡은 이제 원민이 얘기하면 사실 네. 제 곡은 아니고 제 리믹스 아, 그렇죠. 버전이잖아요. 그런 거고 나중에 뭐 보내드릴 테니까 나중에 뭐 이렇게 자막이라도 하나 넣어주세요. 아, 네 알겠습니다. 시간도 자막 부탁드려요. 네. 네. 그럼 나머지 한 곡은 어떤 걸 추천하시겠어요? 아, 그 나머지 한 곡은 그 예전에 레스킬 리듬머신이라는 팀을 할 때 이제 저희가 이게 컨셉이 좀 뭐 되게 리스키한 거예요. 좀 음흉하고 약간 그런 게 좀 컨셉이었거든요. 네. 그래서 항상 이게 좀 옛날 B급 호러 무비나 뭐 약간 아. 뭐 어떤 그런 옛날 포르노 같은 거나 이런 좀 성적인 어필도 네. 있었던 거고 좀 그런 되게 B급적인 어떤 그런 톤의 네. 어떤 그 이미지예요. 사실은 그 팀이 그러면서 음악도 어떻게 보면 그런 좀 빈티지한 사운드를 좀 내려고 했던 거고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 생각이 든 게 어, 할로 우리랑 할로윈이랑 되게 컨셉이 잘 맞는다 생각이 든 거죠. 네. 그래서 우리 할로윈 컨셉에 맞춰서 곡을 하나 만들자 그런 거고 거기에 맞는 믹스테이프도 그냥 일반적인 댄스 음악이 아닌 되게 할로윈스러운 음악들 셀렉션을 한 뭐 하나의 좀 믹스테이프도 만들고 네. 그리고 그걸 만들면서 작업하다 보니까 아 이거를 기념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티셔츠도 만들자 이렇게 해서 그런 패키지를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. 그래서 뭐 던 오브 더 데드라는 이제 옛날 네. 그 새벽의 저주를 모티브로 거기에 있는 어떤 옛날 오리지널 영화들의 어떤 샘플링들 그런 것들을 하고 뭐 약간 이제 자켓도 어떻게 보면 그 좀비들이 네. 이렇게 있는 것들을 좀 패러디해서 좀 아트웍을 이제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뭐 티셔츠 같은 경우는 이제 할로윈 때 입을 수 있게 안에 이제 겉에는 뭐 자켓 이미지가 있지만 이걸 뒤집어 입으면 뭐 좀비 탈이 있는 네. 그런 티셔츠를 뭐 베리드 얼라이브랑 같이 제작을 했었거든요. 그러면서 그 패키지 그리고 저는 그 또 되게 재밌었던 게 저희 한 곡이 있었지만 그 한 곡을 넣고 나머지 어떤 곡들을 제작한 믹스테이프 좀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. 네. 좀 거기에 진짜 컨셉에 맞춰서 호러적인 어떤 것들을 다 넣고 하는 것들이 가장 뭐 되게 인상이 네. 네 개인적으로 가장 애착이 가는 곡이 아 그렇죠. 하나였어요. 그거 진짜 작업은 너무 오래 걸렸거든요. 그리고 그거 시즌 2도 했어요. 그 다음 연도에 네. 믹스테이프 2를 내고 또 티셔츠 찍고 근데 그때는 리믹스 버전들로 해서 또 같이 활동하는 친구들하고 많이 또 릴레이즈 하고 네 했었죠. 아 그러면 네. 한미 씨가 질문했었죠? 네네 네. 한미 씨가 질문하는 걸로 넘어요. 9번 9번 네 자꾸 이렇게 편집되면 안 되는데 네. 이거 왠지 살릴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살려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. 얼굴 클로즈업 한번 들어요. 아, 얼굴 클로즈업. 자, 올해 네. 활동이 되게 궁금해요. 네,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신지 또 오레코즈의 또 활동 행보도 되게 궁금하거든요. 네. 그 어떻게 보면 오레코즈라는 거를 만들지는 뭐 어떻게 보면 쿠루로서 처음에 뭐 활동한 건 2003년도부터 이렇게 어떤 쿠루로서 활동하다가. 약간 우리가 DJ 이상의 어떤 우리도 작업을 하고 트랙을 만드는 그런 프로듀서로 가야 된다라는 결심을 하고 이제 오레코즈를 시작한 게 2008년도거든요. 네. 그래서 2008년도에 이제 저도 한창 열심히 활동을 했고 같이 있었던 뭐 데미케, 뭐 DJ군, 뭐 여러 팀들이 계속 조금씩 릴레이즈를 하다가 좀 더 어느 순간 또 약간 스타 멈췄던 시기가 있었어요. 그리고 사실 이제 지금 남산에 있는 사무실 겸 스튜디오가 좀 더 많은 어떤 뭐 릴리즈를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좋은 작업 환경을 만들어 놓고 네. 거기서 계속 좀 꾸준히 릴리즈를 하려고 했는데 뭐 살다 보니 뭐 일이 이것저것 뭐 결국에는 음악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어떤 큰 수익이 있지 않는데 그래도 어떤 거를 좀 유지를 하려면 다른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그 뭐 릴리즈 하는데 좀 소홀하게 된 거예요. 네. 그리고 좋은 음원들도 되게 많았는데 아 제가 좀 너무 신경을 못 썼다 이 생각도 드는 거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작년부터 좀 생각한 게 아 이게 좀 초심을 돌아가서 다시 시작을 하자. 뭐 DJ를 하더라도 저도 뭐 진짜 다시 시작하는 거고 뭐 다른 이름으로 또 그리고 음악을 하더라도 다시 하는데 지금은 음악을 하는 친구들한테 다 서포트를 하자 그리고 네. 처음 레이블 했을 때처럼 꾸준히 뭔가를 하자라는 생각으로
지금 올해 목표는 이제 매달 어쨌든 하나씩 릴리즈를 하는 계획이에요. 네. 그리고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세대 교체가 됐죠. 올해 코드도 이전에 뭐 저부터 있었던 좀 오래된 친구들부터 해서 지금 뭐 어린 친구들, 뭐 케빈에이스나 노메드 이런 친구들하고 하면서 이 친구들은 계속 좋은 것들이 나오니 우리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나 어떤 환경을 갖고 더 홍보를 해주면 이 친구가 제가 원하던 어떤 꿈을 그릴 수 있지 않겠나 네. 이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올해 코드는 꾸준히 그렇고 매달 하나씩 지금 릴리즈를 하려는 계획이고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믹스믹스도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그것도 이제 꾸준하게 좀 릴리즈를 하려고 하는 거고. 네. 예. 그렇군요. 그렇습니다. 아. 엄청 바쁘시겠어요. 진짜요. 엄청 바쁘시겠어요. 네. 마지막 질문인데요. 굉장히 두려운 답변이 나올까봐 긴장이 되는 질문이기도 한데. 우리 또 쿠마 씨가 헤드라이너 네. 그 프로그램에서 저의 아, 또 심사위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네. 약간 또 그거랑 좀 일맥상통한 그런 내용이네요 이게 네. 그냥 재밌게 답변해주세요 네. 와우TV가 믹스믹스TV의 경쟁자다 아직 멀었다 둘 중에 하나 택하신다면 아 택해야 돼요? 네 택해야 됩니다 경쟁자다 아직은 네, 아직 멀었다 네. 아 떨리네 근데 이거 택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사실은 이게 되게 다른 거잖아요. 그렇죠. 믹스믹스는 네. 디제잉을 보여주는 거고 저희는 이제 인터뷰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뭐. 근데 사실은 거, 아까 뭐 쿠마 씨가 얘기하셨듯이 저희도 약간 그런 거거든요. 뭐 DJ들에 대해 일반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네. 소개하고 그걸 기록으로 남긴다. 그 의미랑은 네. 굉장히 부합이 많이 되는 것 같은 느낌에서 네. 그 근본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. 뭐 어떤가요? 뭐 경쟁이 될 수 있을까요? 아니면 아직 멀었나요? 아, 그러니까 둘 다 아닌 거.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것도 아니고 네. 뭐 두 개가 있으면 이게 더 사람들 많이 알 수 있는 거고 좋은 거잖아요. 그쵸, 네. 어떻게 뭐 이게 좋은 뭐 뭐라고 해야 되나? 좋은 관계인 거죠. 이 채널에 있으면 여기 친한 네. 친구 채널 뭐 이런 개념으로 가갖고 같이 이 신에 대해서 뭐 있는 사람들을 알릴 수 있는 게 좋은 건 거고. 동반자다 그러면. 아, 그렇죠. 네. 네, 동반자. 아, 감사하면서도. 동반, 네. 아까 점수 50점이라고 그러셨잖아요. 네. 와우TV 몇 점? 아, 그 와우, 아, 이거 궁금하다. 와우TV 뭐 지금 시작했나요? 점수가 네. 없네. 네. 본인에겐 굉장히 냉정하시지만, 네. 어, 다른 사람에겐 굉장히 또 너그러우시네요. 아, 아닙니다. 네. 더 냉정한 거 아니었나요? 아니, 점수를 안 주셨는데요, 지금? 네. 네, 이렇게 해서 총 10개의 질문을 모두 드렸어요. 네, 오늘 어떠셨나요? 아, 재밌네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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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에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좀. 아, 인터뷰는 오랜만이신가요, 혹시? 네. 아니, 이런, 그러니까 좀 뭐, 이런 얘기들을 할 사람들 이렇게 뭐, 저희끼리는 뭐 항상 네. 얘기를 하는데 뭐 맨날 똑같은 애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고, 근데 네. 또 새로운 사람하고 또 얘기를 하는 게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. 그렇죠. 저는 사실 쿠마 씨랑 활동한 경력이 거의 흡사해요. 저보다 이제 물론 네. 선배님이시지만 네. 거의 뭐 비슷한 시기에 저는 2004년도 뭐 이때부터 시작을 했고 그 전에 시작을 하셨지만 네. 그래봐야 뭐 2, 3년 차이 뭐 이 정도라서 되게 오랫동안 지켜봐왔고 되게 이 시에서 되게 좀 없었으면 안 될 그런 존재거든요. 네. 그렇게 꾸준히 이렇게 좀 해주셔서 지금은 또 후배들을 네. 위해서 또 오웨커즈를 또 운영을 네. 하고 계시고 또 저도 비슷하게 이제 와우 크루를 만들어서 네. 또 저희도 이제 앨범을 한 달에 한 번씩 낼 거고 파티도 뭐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참 아까 그 와우 TV와 믹스믹스 TV가 동반자라는 얘기를 하셨듯이 저도 이제 지금 앞으로의 와우와 또 오 네. 좀 비슷해요 와우 와우 네 아 또 그렇게 네 그래서 약간 또 좋은 동반자가 되지 않을까. 또 네. 되게 이제 오레코즈에서 나오는 노래들은 되게 또 되게 유니크하거든요. 그렇죠. 되게 뭐 요즘 네. 핫한 또 퓨처 베이스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그렇죠. 들어가 있고, 네. 아마 좋은 좀 동반자로서 같이 좀 뭐 좀 잘 좀 아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잘 좀 네, 이끌어주세요 저희도. 네. 네. 아,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티타임 시청자들한테 아,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. 한마디요? 네. 한마디로 뭐 해야 되죠? 이런 게 제일 어려운 것 같던데. 네. 사실 아무 질문도 아닌 거죠. 한마디는 뭐 어떤 것이든 하실 수 네. 있는데. 뭐 15초 뭐 이런 걸로 해서 뭐. 와우 TV 시청자 여러분들 좀 이렇게 뭐 폭넓은 뭐 다양한 음악적 콘텐츠가 많이 있으니까 이제 좀 마음을 여시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아,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마지막에 되게 네. 쑥스럽네요, 갑자기. 저희가 네.
마무리가 완벽히 그 진행자들이 이렇게 전문 진행자들이 아니다 보니까 완벽히 깔끔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. 늘 이렇게 어색했고 네. 늘 같았기 때문에 네. 저희는 또 네. 다음에 더 발전하는 거예요. 네. 네. 자, 그럼 이것으로 아홉 번째 티타임을 마치겠습니다. 함께 해주신 DJ 쿠마 씨 그리고 우리 이대하 씨 네, 감사드리고요. 네. 다음에 더 좋은 인터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우리 마지막은 늘 이렇게 와우, 와우 W를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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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인 카메라 보시고 네. 자, 하나 둘 셋 하면 와우 하고 끝내도록 네. 할게요. 자, 하나 둘 셋 와우, 와우.